환영합니다. 올리브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뭐사지? 스킨케어 갑자기 다 떨어져서 오긴 했는데 요즘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것도 1위고 저것도 베스트템이고 요즘은 광고가 진짜 많다던데? 고객님, 거기 열지 마시고 제가 꺼내드릴까요? 아이, 이거 1위라던데 혹시 좋나요? 고객님, 이거 저몇년 전부터 쓰던 건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몇십 통째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지점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건데 밤낮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으시고 제가 지인들한테 추천했는데 저희 엄마도 좋다고 하고 친구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 입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칭찬도 많이 받고 있어요. 와, 찐텐이네. 직원이 추천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좋겠지. 써봐야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channel. 여러분, 올영에서 랭킹 몇이다, 인기다 해서 구매했는데, 응? 이게 왜 인기야? 하고 실망했던 적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뷰티랑 스킨케어 콘텐츠를 하는 사람으로서 옛날에는 1위다 하면, 믿고 써야지 했었는데, 요즘은 1위 막 갖다 붙이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가끔 퀄리티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달의 청귤 세럼 다들 아시죠? 사실 이 제품도 올영에서 정말 오랫동안 보이는 올영 베스트템인데요.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에 갔다가 직원한테 찐텐으로 추천을 받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품은 사바사 케바케라고 1위템이기는 하지만 진짜 나한테 잘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구달에서 이번에 청귤 라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꼼꼼하게 한번 써보고 여러분한테 제대로 후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정말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슈루룩 뿅! 짜잔! 이게 바로 구달의 청귤 라인인데요. 어떤 건지 간단 명료하게 살펴보러 가볼게요. 먼저 구달의 청귤 세럼.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710만 병을 넘었습니다. 올리브영 1위 세럼, 게다가 무려 5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 제품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을 만큼 청귤 라인은 사실 스킨케어에 조금은 관심이 있다면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청귤 라인 제품은요, 청귤 세럼, 청귤 패드, 그리고 청귤 크림 세 가지인데요. 저는 이번에 아침 저녁으로 청귤 패드로 우선 얼굴 피부결을 닦아주고요, 이 세럼이랑 크림으로 잡티 케어를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달 매일매일 사용을 해줬고요, 또 세럼, 패드, 크림 이 3종 세트를 꽉 채워서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우선 가장 유명한 제품이죠, 청귤 비타C 잡티 케어 세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비타민C가 아닌 비타민 유도체 성분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적고 데일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원래 비타민C 제품은 낮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밤낮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그냥 데일리 스킨케어로 쓰실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제형이 투명한데 촉촉하고 피부에 바르면 싹 흡수돼서 끈적임이 없더라고요. 근데 확 날아가는 에탄올도 무첨가라는 거. 그만큼 흡수는 잘 되고 건조함은 케어하는 산뜻한 사용감의 세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쓰면서 진짜 느낀 건데 청귤향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청귤 세럼에 청귤 추출물, 그리고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4% 함유되어 있는데요. 잡티나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고 해요. 향이 너무 좋아요. 바를 때 기분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이 이주 잡티 이별 세럼이라고 해서 올영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제품인데요. 저도 2주 사용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얼룩덜룩한 피부톤이나 좀 잡티가 환해지면서 투명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피부가 정말 투명하고 탱글탱글해 보여서 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팩트인데요. 제가 피부과에서 잡티 케어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안 받았냐 못 받았냐라고 하면 못 받은 거에 가깝긴 한데, 왜냐하면 탄력 케어를 받다 보니까 이게 비용적으로 잡티 케어까지 하려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잡티랑 기미 케어를 이 정도 가격에 매일매일 부담 없이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청귤 세럼이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좋은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거 지금 한통다 쓰고 벌써 두 통째 쓰고 있는 건데요. 짜잔! 청귤 비타C 잡티 케어 패드입니다. 이 제품 역시 청귤 추출물하고 비타민C 유도체를 가득 담은 제품인데요. 제가 또 패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세안 대신 패드로 닦아내고 끝!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스마트한 귀차니스트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원단. 비타민C 파우더가 코팅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닦아내기만 해도 원단에 있는 비타민들이 피부 솜털 사이사이까지 닦아내주고 케어까지 해주는 거죠.
뭐야 뭐야, 토너만 적셔져 있는 줄 알았는데 원단부터 진짜 좋습니다. 패드의 앞면은 엠보면, 뒷면은 소프트면인데요, 닥토랑 팩토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제품이죠.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요즘 애용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피부결 정리용으로 닥토 시원하게 해주고 저녁에는 닦아낸 후에 팩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패드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알아야 돼. 이번에 리필 기획이 정말 야무집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획 세트들이 있는데요, 기획 내용은 제가 영상 끝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크림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한 달간 야무지게 사용한 루틴을 정리해드리자면, 아침 저녁으로 패드, 그리고 세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크림까지 싹 발라주면 끝입니다. 청결라인 3스텝으로 사용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발라주면 수분 공급은 물론 잡티 개선, 톤 개선에 집중된 케어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딱 사용한 지 한 달 됐는데요, 피부톤이 진짜 많이 맑아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보다 베이스도 훨씬 연하게 합니다. 세 겹 바를 거 두 겹 바르고, 두 겹 바를 거 한 겹만 발라도 피부가 훨씬 깨끗해 보여요. 저는 사실 사람들이 뭐 좋다 좋다 할 때도 좀 꿋꿋이 안 썼거든요. 좀 쓸데없는 고집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잘 맞는 줄 알았으면 진작 쓸걸 이라는 후회도 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성비도 좋지만 효과도 좋은 제품이라서, 아 이거 1위 할 만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청귤 세럼 710만 병 발릴만 하네. 다 근데 효과도 좋지만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알차게 쓰시라고 이 기획 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구달에서 올리브영 대박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7일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획 상품들 지금 정리해드릴게요. 3월 1일부터 3월 7일 일주일간 구달 청귤 비타C 잡티 케어 세럼 트리플 기획, 다음 구달 청귤 비타C 잡티 케어 크림 리필 기획, 마지막으로 구달 청귤 비타C 잡티 케어 패드 70매의 리필 기획까지. 짜잔! 기획 세트 할인율 엄청나지 않나요? 특히 세럼은 거의 40% 넘게 할인받는 트리플 구성이니까요, 이번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달간 써보니까 이게 뭐 수시로 바르기도 좋고 워낙 자극도 없어서 그냥 막 바르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빨리 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민망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효과가 좀 괜찮다 보니까 좀 바르고 남으면은 뭐 손, 발,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겨드랑이에도 바르고, 좋은 건 다 바르면 좋잖아요? 아무튼 활용성까지 끝판왕인 제품이니까요, 잡티 기미 집에서 편하게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 활용성 끝판왕인 제품 찾으시는 분들, 710만 병 판매가 증명하는 제품, 그리고 제가 또 의심이 많거든요. 의심 많은 제가 증명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